사령관과 파일럿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추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야. 알겠지? 사령관, 야근은 악법이야. 아, 졸려. 집에 가고 싶어. 에블리 졸려. 이제 그만 자게 내버려 두면 안 돼. 너무 졸리단 말이야. 역시 근무라는 것은 끝이 항상 있어야 근무자가 좋아하는 법이지. 그런 의미로 우리 사령관은 훌륭해. 사령관은 애초에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오, 오늘은 일찍 집에 갈 수 있다고? 아싸! 갈 테라 갈 테! 역시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도 복지가 좋아야 하는 일이지. 오! 사령관, 혹시 이런 게 취향이었어?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아, 농담이라고. 응? 퇴근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퇴근이라는 단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 우악! 지금 오딜 만지는 거야! 우리 사령관 다시 보니까 위험한 사람이었어! 아휴, 정신 차려! 뭐야, 또 일거리가 늘어났어? 후, 나같이 착한 아이한테는 야근만 시키고 저 가슴에 지방덩어리만 달고 다니는 젖소들은 집에 보내주고! 세상 잘 도... 역시 사령관! 보기와는 달리 쓸만한 구석이 있었어. 고마워. 잘 쓸게. 아, 그래? 선물이구나. 잘 받을게. 고마워. 사령관! 지금 이거 나한테 주는 거 맞지? 이거 성인 거 아니야? 어머... 이런 거 줄 시간에 그냥 퇴근이나 시켜줘. 우리 사령관, 선물 고르는 눈이 조금 있네. 이런 면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말이야. 사령관, 이번엔 진짜 고마워. 아, 물론 다른 선물들도 고마웠지만 이번엔 진짜 감동받았다고. 사령관, 안녕. 어쩐 일이야? 사령관 안녕? 난 에블린이야. 자, 일단 여기 사인해주면 좋겠어. 오늘의 내 퇴근시간 계약서야. 퇴근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 못된... 조이랑 로라랑 맨날 나만 괴롭혀. 아니, 무슨 가슴이 크면 다야? 쪼물딱거리면 커지냐고.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사령관, 인사해. 머리 위에 내 꼬마 병아리 친구는 피피라고 해.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오늘은 별일 없지, 사령관?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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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졸려. 아직 13시간밖에 못 잤는데. 뭐라고? 오늘 야근해야 된다고? 그치만, 아직 졸린데. 꼭 해야 해? 오, 왔다, 왔다. 사령관, 안녕, 안녕. 나 사실 장래희망이 그렇게 막 크고 그런 것도 아니야. 엄청 쉬운 거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고 싶거든. 그래야 맨날 잘 수 있다고. 언젠가 로라가 그랬어. 여자는 가슴이 크고 예뻐야 일을 덜 한다고. 난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사령관. 전투 중에 절대로 졸지 않았다고. 그냥 진짜, 진짜 눈만 감. 으씨, 아프다고.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후, 겨우 이겼네. 쉽진 않았어, 사령관. 짜증나. 야근하게 생겼어. 인생은 한 방이야, 알아? 퇴근할 거야. 비켜, 비켜, 비켜! 이제 퇴근할 수 있다! 사령관, 나 붙잡지 마. 알았지? 약속했지?